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실시되었던 태국과 중국의 군사훈련 중 중국인민해방군 소속의 전자전기 Y9LG가 출연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의 위성과 항모가 받아와 우주에서 삼엄한 감시를 펼치는 가운데 이를 뚫고 중국 전자전기가 등장한 것의 전유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현대전장에서 전자전기의 역할과 파급력을 봤을 때 이번 중국의 도발이 분명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대규모 투자로 젠16D, YH 외에도 차량 및 선반에 기반한 전자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시 작은 국토와 인구에도 불구하고 전자전 전력을 꾸준히 강화해왔으며 최근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전자전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중국의 전자전 전력을 대한민국과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팔콘 스트라이크 훈련은 2015년 첫 번째 훈련 이후 7번째로 실시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태국이 미국의 조약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태국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미국과 일본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일본이 전후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으로 고속 성장을 이룬 것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중국은 단순한 경제적 동반자에 그치지 않고 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며 자신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태국군은 중국산 탱크와 상륙함을 구매하고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나라 간 합동군사훈련 횟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무리된 중국-태국군사훈련에 등장한 새로운 중국인민해방군 특수임무 항공기가 등장했는데요. 이 항공기는 중국의 최신의 전자전기 산시 Y9LG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Y9LG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표식을 하고 있었지만 30211이라는 일련번호를 달고 있어 중국 공군 J10 특수사단 소속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태국 왕립공군이 우돈탄이 공군기지에서 주최한 19일간의 합동공군 훈련인 팔콘 스트라이크 2024에 참가한 것입니다. Y9LG는 2017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22년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2023년 1월 처음으로 SNS를 통해 폭로되었는데 당시엔 산시 Y8, Y9 항공기의 플랫폼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신형 전자전기에 대한 사양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Y9LG의 외형적인 특징을 통해 일부 특정 역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Y9LG는 전방동체 상단에 위성통신돔, 후방동체 측면에 시긴트 안테나, 날개 끝과 수직꼬리 상단에 전자지원조치 안테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전기에 대한 사실적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Y9LG는 적국의 전자신호를 분석해 전자시스템, 통신주파수, 레이더의 위치 및 작동 방식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전자전 기능이 추가된 향상된 성능을 AEWC 시스템을 갖추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최신의 중국 전자전기에 등장해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하는 것은 그만큼 현대전장에서 전자전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전자전기란 전자기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적의 통신, 레이더, 항법 시스템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함으로써 적의 전투력을 약화하는 전력을 의미하는데요. 전자전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적의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거짓 목표를 생성하여 방해하거나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의 방공 시스템이 아군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 역시 전자전기의 주요 역할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전통적 무기 외에도 전자전기처럼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적의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비대칭 전력의 증대를 가져옵니다. 특히 이런 전자전은 사이버전과 결합할 때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전자전기를 보유함으로써 기존 전통적 무기의 파괴력도 증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전기를 통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한 후라면 전투기나 미사일이 목표물을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자전기는 그동안 서방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지만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전자전기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옴에 따라 전자전에 대한 능력 또한 중국군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전자전기 개발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구소련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해왔으나 이후 중국 자체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전자전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전기는 공군과 해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YA 및 Y9 전자전기는 시안항공기유 항공사에서 제작된 중형 수송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1980년대부터 도입된 YA는 이후 Y9로 개량되어 더 현대화된 플랫폼으로 발전된 것으로 서방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Y9LG의 개발에 앞서 젠16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 젠16D를 2021년 에어쇼에서 공개했는데요. 중국 측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항공기는 미 해군 항공대에서 운용 중인 전자전기인 보잉 EA-18G 그라울러와 키비니 ECM-4들을 탑재한 수호이 30SM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은 폭격기를 기반으로 한 정찰 플랫폼 성격의 전자전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훙6G와 훙6J는 장거리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해상에서의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자전기의 성능과 수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일부 외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사양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수백 대에 이르는 전자전기들이 운영 중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드론과 위성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 시스템에도 투자해 전자전의 범위를 확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자전기에 대응할 한국의 전자전 전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전통적인 방어력에 치중해왔지만 최근에는 전자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방어 국가가 아닌 적극적으로 전자전을 통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도입하여 전자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F-35A는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통신체계를 교란하며 심지어 적의 전자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전자전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전투기는 한국의 전자전 전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북한과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전 장비의 국산화에도 진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자국 기술로 개발한 전자전 시스템을 통해 독립적인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추려는 목표 아래 최신형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한화가 개발한 첨단 전자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동해와 남해에서 중국과 북한의 해상 위협에 대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전자전 능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의 ANALQ-184 전자전 포드를 제공하여 한국 공군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방대한 정보 자산과 한국의 기술적 역량이 결합되어 적의 전자기 스펙트럼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전자전 활동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한국의 안보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실시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동시 도발한다는 가정하에 두 적국의 레이더망과 통신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던 대한민국의 변모는 바로 중국의 위협 때문이었는데요. 때문에 한국은 전자전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했으며 이제는 중국을 위협하는 전자전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자전 전력 비교에서 우리의 전력을 열세로 보는 몇 가지 주장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산 전자전 장비의 개발과 미국과의 협력으로 동북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남은 도전 과제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군과의 경쟁에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5일 북한 조기경보기 영상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들은 부족한 전쟁 물자를 보급받고 그 대가로 군사기술을 넘기는 등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조건이 좋은데요. 가령 6.25 전쟁 때부터 모아놓은 처치곤란에 제때 터지는지도 알 수 없는 152mm 포탄을 개당 600달러 수준의 높은 가격을 받고 러시아에 넘긴 데다 이전에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핵잠이나 위성과 같은 첨단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꽉 먹고 알먹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달 초 미국에 있는 북한 문제 전문 분석 매체 38로스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평양국제공항에서 고려항공사 소속의 인류 신칠 16 여객기를 공중조기경보기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 상업위성에 포착된 것입니다. 38로스는 개조작업이 완료되면 북한군 최초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현재 러시아가 사용 중인 소련제 AO-16 공중조기경보기가 인류 신칠 16 여객기를 개조한 기체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것이 북러 협력의 새로운 사례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조 작업은 순안공항에 계류하는 세대의 고려항공 인류 신칠 16 여객기 중 하나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상에서는 그 모습이 관찰될 수 없도록 개조 작업이 실시되는 여객터미널 반대편의 공항정비소엔 지난해 10월부터 장벽이 설치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개조 작업은 날개 바로 뒤 동체 윗부분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공중경보와 통제 또는 공중조기경보에 사용되는 장치인 레이더와 안테나, 회전 레이더미 올라갈 받침대가 설치되었고 현재는 레이더 받침대 부근에 설치될 각종 장치와 재료들이 늘어선 모습이 포착된 상태입니다. 인류 신칠 16 여객기를 군사용으로 개조하는 일은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70년대 인류 신칠 16 여객기를 AO-10 공중경보기로 개조했으며 이는 2003년 AO-16 개발의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양에서 개조 작업이 진행 중인 인류 신칠 16은 레이더 지지대의 외형과 설치 위치가 AO-12와 같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38로스는 북한의 개조 작업이 러시아의 인적물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 등 군수물자를 보낸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 엔지니어나 러시아산 자재가 이번 개조 작업에 투입됐을 수 있다는 추측인데요. 현재 북한 고려항공은 전국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김정은의 국내 이동을 돕기 위해 인류 신칠 16을 운영 중이며 고려항공이 보유한 인류 신칠 16은 최근 몇 년간 총 3대 정도가 관측된 상태로 정기적인 항로에 투입되진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인류신 항공기는 냉전 시기 친소련 성향의 국가들에 대량 수출되어 현재도 북한을 포함 쿠바와 알제리, 이란, 시리아, 인도, 폴란드,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이 운영 중이며 소련 해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권 국가는 물론 서유럽 국가들이 임대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불곰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이 진지하게 고려했으나 북한 공군기와의 식별 문제 및 운용 효율 문제가 제기되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IL-76은 꾸준히 생산되고 있으며 화재 진압용이나 공중급유기 등 다양한 파생형도 존재하는데 러시아는 인류 신칠 16을 기반으로 소련 시절 제작한 AO-10 조기경보기를 현재도 운영 중이며 이외에도 인도, 이라크, 이란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인류 신칠 16 기체를 기반으로 한 풍징 2000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를 제작해 운영 중인데요. 기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특유의 지형과 기술 부족으로 인한 사건 사고와 레이더의 완성도 문제까지 여전히 온갖 구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문가 사이에선 북한의 조기경보기 도입이라는 사건 자체보다 전술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과 같은 공산권 국가의 군관구제의 형태를 살펴보면 각 지역 육군 중심으로 그 하부의 공군과 해군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투기 등 항공기의 관제를 지상관제 위주로 하였고 그에 따라 공중관제의 필요성이 없었는데요. 여기엔 낙후된 전투기 문제도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기경보기가 만능이 아닌 것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AO-10 조기경보기가 격추되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발표한 데 반해 러시아는 아군의 5인 사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려진 결론은 러시아 공군 전술이 80년대 수준이라고 해도 조기 경보기가 패트리어트 사거리 안으로 들어갈 리 없기에 러시아의 5인 사격으로 매듭되는 분위기입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출격에 나섰던 A-50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구형 방공체계에 피하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격추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모든 추측과 분석은 조기 경보기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만큼 러시아의 기본 군사력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군 최전선 레이더망이 다 붕괴돼서 조기 경보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느라 위험한 비행을 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조기 경보기의 레이더 성능이 나빠서 패트리어트 사거리 안까지 접근해서 임무 수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조기 경보기는 그 자체만으로 전력에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항공 전력과 방공망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른 상태에서 도입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큰 것인데요. 전술의 뜻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은 이미 십수년 북한을 넘어섰고 이젠 1대1 전투 능력으로는 비교조차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재래식 전투기를 이용한 항공 유격전이나 지상 타격전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전술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고, 조기 경보기의 필요성 또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맨 처음 북한의 조기 경보기 도입 사건이 전파를 탔을 때만 해도 북한이 재래식 전면전 시 국지적 우위 확보를 통한 지연전을 구사하기 위한 용도로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단순히 국지적인 방공우위를 점하기 위해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지는 않았을 거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조기 경보기를 획득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상 통제소 영역 밖에서의 작전이나 혹은 지상 통제소와는 별개로 독립된 작전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 이것을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도 보급, 육해공 모두의 핵전력을 실전화하려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제 북한의 핵전력은 단순히 전략무기가 아닌 전술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인데요. 이렇게 북의 항공전력과 핵전력이 점차 고도화되는 추세에 한국과 미국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지난해 11월부터 포착한 미국은 바로 실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교체용으로 예정되었던 F-35A 스텔스기를 북한 동해안과 900여 킬로미터 거리인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일본에 배치되었던 F-35에 이어 48대가 추가 증파된 것인데요. 이는 북한 조기 경보기의 감시와 추적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도입할 조기 경보기로는 탐지나 대처가 어려운 또 하나의 장벽을 조성하는 셈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전담 대응팀을 구성,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조기 경보기에 대응하여 한국도 최신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2737 피스아이와 같은 고성능 조기 경보기의 성능 향상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인기와 위성 감시 시스템을 활용 북한의 조기 경보기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처럼 F-35A와 같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추가 도입을 통해 공군력을 강화하고 북한 조기 경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추가로 미국과 같은 동맹국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주변 공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우리까지 골치가 아파지는 형국인데요. 최소한 중국은 북한을 오랜 기간 도왔을지언정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했고, 위험관리 차원에서 핵전력이나 핵잠, 전투기 등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 문제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러시아는 앞뒤 가리지 않고 북한에 손을 벌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당장 조기 경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실제 전면전 발생 시 전세를 뒤집을 정도의 위력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군의 절대 과제 중 하나였던 위급 상황 발생 시 몇 시간 내 적수 내부 섬멸, 적포병 괴멸 등 미션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북한의 새로운 유형의 장비와 무기체계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도전과제를 만들고 말았는데요. 우리 군의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책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13일 F-35VSF-22 공중 모의전 영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5세대 스텔스기를 동원하여 근접전을 벌였다는 소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신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근접전을 보도하였는데요. 에어앤 스페이스포스 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4대의 스텔스기를 동원하여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진행하는 훈련을 수행했다고 전파했습니다. 또한 트렌디 다이제스트에서도 현대공중전의 영역에서 F-35와 F-22가 스텔스 전투력의 정점을 대표한다면서 두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맞붙은 이번 훈련을 두고 두 거인이 다시 한번 각광받게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F-35와 미국의 F-22가 근접전을 벌였다는 사실은 전 세계 군사전문지와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훈련에서는 양국 전투기가 공격과 방어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북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훈련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5세대 전투기는커녕 소수의 미그-29를 제외하면 4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북한은 굳이 대한민국 5세대 스텔스기를 출격시키지 않아도 손쉬운 상대입니다. 한국은 F-35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에도 72시간이면 북한 전역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스텔스기 사이의 근접전은 역시 제20의 중국과 수호 257의 러시아를 타깃으로 진행한 훈련이라 봐야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여 언제든 5세대 스텔스기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적성국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통해 5세대 전투기들의 근접전을 연습했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도 우리가 언제든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있어도 그들의 5세대 전투기가 F-12 랩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F-12 랩터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게 아니냐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온갖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데요. 실제로 F-12 랩터는 적성국의 레이더에 작은 곤충 크기도 잡힐 정도로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열가소성 소재를 1% 가까이 극단적으로 감소시켜 적의 열탐지 기술에도 쉽사리 포착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아덱스 에어쇼에서는 중력과 항공상식을 벗어나는 고기동 시범을 보였고 초고속 수직 상승과 코브라 기동을 선보이는 등 기동력 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미국이 진행했던 모의훈련에서 F-12가 상대 측의 전투기들을 상대로 241대의 전체 격추 기록 중 144대를 격추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에서 F-12를 상대로 다양한 교전을 연습했다는 것은 그보다 기체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를 상대로는 훨씬 더 강력한 전투력을 선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12가 세계 최강이자 제공권 경쟁에서 다른 전투기를 압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F-35는 조금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스텔스기 개발에 따라 한국도 스텔스 전투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4년도에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F-35의 수입을 통해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임무 수행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약 39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3국 중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F-4 팬텀의 퇴역에 따라 숫자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투기 보유량 증대를 위해 2028년까지 현재 보유 중인 40대의 F-35에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F-35 전투기를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은 F-35A 전투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삼축체계 중 킬체인의 핵심 구성 요소로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F-35A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전투기로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리스와 비슷한 형태로 전술핵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언제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DCA로 운영하기만 해도 북한에게는 큰 위협과 압박을 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DCA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는 예외적으로 2001년 핵무기를 철수시킨 이후에도 DCA를 운영하면서 각종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은 DCA 방식의 F-35 개조는 당장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국제적인 협약과 외교적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전쟁 억지력까지 모두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북한의 조기경보 체계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DCA 형태의 F-35의 비행은 북한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게다가 F-35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보여주는 활약상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상황에서도 F-35가 출격한 것인데요.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체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정찰위성을 핑계로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한국은 F-35를 출격시켜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타격훈련을 진행한 것입니다. 아군한 공기가 북상할 수 있는 가장 끝지점인 비행금지선까지 F-35가 출격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F-35가 가진 전략적 강점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듯 F-35 전투기는 현재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강력한 공중전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F-35에 필적할 수 있는 막강한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F-35의 20대 추가 도입과 함께 드디어 KF-21이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릉공군기지에 KF-21이 배치된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군 전력을 기반으로 주변 국가의 도발을 억제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KF-21은 5세대 스텔스기와 함재기 버전으로 개량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과거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로 F-35의 수직이 착륙 버전인 F-35B를 검토했었습니다. 이미 F-35 계열의 전투기들이 우월한 성능을 입증한 상황에서 F-35B가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 보니 F-35B가 유력한 함재기로 점쳐졌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KF-21의 함재기 버전인 KF-21N이 한국형 항공모함에 적합한 전투기로 평가를 받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내부 무장창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외 군 전문가들은 이미 지금도 스텔스기 바로 아래 단계의 레이더 피탄 면적을 가지고 있는 KF-21이 내부 무장창을 비롯한 스텔스기 개량이 이루어진다면 F-35에 필적할 만한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60대의 F-35 전투기와 100여 대의 KF-21 도입이 모두 완료된다면 대한민국 공군력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갈수록 격화되는 신냉전 구도 속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각국은 상대보다 더 강하고 위협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의전을 통해 한국은 5세대 스텔스기에 대한 대처 능력과 근접전을 숙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훈련 데이터는 향후 KF-21의 5세대 스텔스기 개량과 운용 교리를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공군 전력의 강화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은 제20 전투기를 두고 F-22 랩터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근거 없는 과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방의 전현직 조종사를 빼내 자신들의 조종사를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 첨단 전투기를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조종 실력은 뒷받침하지 못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서방의 전현직 조종사를 빼내 조종사를 훈련하면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 상승과 함께 서방의 공중전술 지식까지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공중전력을 최대한 강화하려고 하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과의 적극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5세대 전투기의 다양한 전술을 시험하고 적성국들과의 제공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대비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